안녕하세요. 코니 유문입니다. 반가워요. 자, 저희가 오늘은 의문의 여기 있는 택배 박스와 함께합니다. 과연 어떤 박스인지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먹방 컨텐츠를 찍어보려고 해요. 네, 몇몇 분들이 먹방을 또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한번 먹방 컨텐츠 첫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준비한 먹방은 저희가 먹고 싶은 메뉴로 일단 선택을 했어요. 제가 부산이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부산에서 먹어본 것 중에 두현이는 못 먹어봤지만 네. 저는 먹어본 요 아이를 준비했는데요. 오! 자, 일단 요 아이인데, 냄새가 지금 장난 아니에요. 우와! 만두! 만두를 엄청 많이 시켰어요, 제가. 만두! 5인분, 5인분 시켰어. 하나에 1인분인가 보네, 그럼. 어차피 배달료는 똑같으니까 많이 시켰어. 주변에 사람들도 나눠주고 하려고. 이거 봐요! 안에! 우와! 대박! 뭐 김치야? 김치가 왔나? 부산 범일동에 있는 매운 떡볶이 맷떡입니다. 자, 이렇게 5인분을 시켰습니다. 네, 가격은 택배비까지 포함해서 4만원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두 명이니까 뭐 떡 2인분에 만두는 어떻게 할까? 만두 6개 할까 그러면? 3개씩.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또 바로 저희가 따뜻하긴 한데 밖이 더우니까 따뜻한 거겠죠? 그렇지. 저희가 새로 조리를 또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니까 빨리 가죠. 자, 이제 요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름을 한 번 더 튀겨줄게요. 바삭바삭하게 먹기 위해서. 좋아요. 만두 원래 튀겨서 온 건데 한 번 더 튀기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기름은 충분히 해줘요. 너무 많이 또 하면 또 기름 너무 많이 튀니까 만두가 이렇게 포장이 와요. 좀 눅눅해진 편이에요, 근데 보시면. 하나에 6개가 들었네. 1인분에 6개네, 6개. 1인분만 해도 되겠는데. 1인분만 해놓고 혹시 더 먹고 싶으면 더 먹자. 네, 그럽시다. 만두는 다 된 것 같아요. 만두는 어차피 한 번만 살짝 튀겨준 거기 때문에 기름을 빼기 위해서 넘겨줍시다. 메인이 떡볶이 한번 까보겠습니다. 색깔이 떡볶이 따서 두 개. 근데 또 양이 많진 않아요, 보시다시피. 근데 엄청 매워서 많이 못 먹는다고 보니까 그러던데. 못 먹겠더라고요, 저는. 또 매운 거 잘 드시는 분들은 잘 드시는데 또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매워서. 또 매울 때는 이제 밥도 필요하니까 네, 약간 주먹밥을 하나 만들어줄까요? 이거 좋아요. 참기름도 조금 넣어줄게요. 어차피 김에 참기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글동글하게 잘 만들지. 옛날에도 군이가 사귈 때 맞았을 때 군이 잘 만들어가 족발집에서. 족발집에서. 그 사진 잘 찍고 하는데 내가. 자, 그러면 저희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윤이의 첫 맷떡. 저희의 목숨을 지켜줄 쿨피스와 함께합니다. 자, 일단 벌써 저는 젓가락을 들었고 일단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해야지. 아, 잘 먹겠습니다. 그래, 잘 먹겠습니다. 아, 일단 속을 좀 달래야겠어. 속을 좀 달래세요. 빈속이기 때문에. 너무 고소해. 여기 파래 무침 거랑 김자반이랑 밥의 조합은 이겁니다. 근데 떡부터 먹어야 돼. 오뎅이 더 매워. 아, 진짜? 응. 먹어봐. 일단 떡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나도 떡. 너무 매워 보인다. 양념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 묻히고. 이제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김치 양념 같아. 맞아. 그치? 아, 김치 맛나. 김떡볶이 같아요.
만두로 같이 먹어야 됩니다. 만두를 여기 딱 찍어가지고 먹으면 맛있어. 오, 소리가 무슨. 만두 너무 맛있다. 딱 제가 좋아하는 바삭함. 여러분도 조리할 때는 물을 좀 넣고 하세요. 물을 아주 꾸덕꾸덕 하긴 해요 지금. 한 번 더 데우면 많이 꾸덕꾸덕해져서 물을 넣고 조리하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 네. 아, 풀피스 잘 사왔다. 1인분이 왜 적은지 이해를 하겠지? 절대 다 못 먹어. 3인분 하려고 했는데 3인분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진 버틸만해. 괜찮아. 물을 넣고 할까 그랬어. 더 그러면 더 맛있을 것 같아. 국물도 마저 막 먹어보고 막. 그러니까. 색깔 진짜 행복해. 오빠는 이거 먹었다는 거지? 난 한 두 번 정도 먹어봤어요. 땀. 인중에 땀 나는데? 아 진짜 더워서 에어컨도 미리 켜고 했어요. 원래 에어컨 끄고 하려 했는데. 아 만두 너무 맛있어 진짜. 만두가 그냥 군만두가 아니라 진짜 엄청 바삭한 튀김 만두인데 엄청 고소하고 이런 만두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완전 추천입니다. 진짜 만두는 저는 이제 오뎅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매워 보인다. 아마 오뎅은 양념이 더 많을 텐데 훨씬. 맵지? 와 양념이. 아 근데 오뎅 맛있어. 맛있긴 맛있어 진짜로. 저는 이게... 약간 떡볶이보다 오뎅을 좀 더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그게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기분 나쁜 매운과 기분 좋은 매움이 있는데 이 아이는 기분 좋은 매움이에요 다행히. 하지만 그 매움의 정도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 딱 반 잘라서 한 입에 넣을라. 맛있어. 엄청 맛있어. 맛있어. 저는 근데 뭔가 좀 더 더 매울 줄 알았거든요. 아 그래요? 보니까 뭔가 맵다고 계속 그래가지고. 나만 매운 거니? 아 맵긴 매워. 근데 나중에 튀김 만두는 진짜 맛있다. 저는 주먹밥이랑 어묵이랑 같이 싸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어묵 국물 하나 사올 걸. 아, 그렇네. 먹고 싶다. 편의점에서 사올까? 예? 사올까요? 지금? 세판? 세판 1위 있는 거야? 세판 오판 삼선? 네. 가위바위보 오뎅! 가위바위보 오뎅!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뎅! 나와 사와 나가. 제가 어른컵도 사와서 어른컵에 뭔가 색상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매워서. 아 그리고 물을 넣어봤어요. 아, 오뎅부터 클리어 해야겠다. 미션이야? 오뎅 클리어부터 하고 다음 생각해보자. 아 근데 물 넣으니까 좀 덜 매워졌다 확실히. 물 넣으니까 확실히 덜 맵네. 야 우리가 그 아까 엄청 매운 그냥 그거 그대로 입에 넣고 있었네. 와 아까 진짜 지옥 같았는데 물 넣으니까 훨씬 나아요. 지옥을 갔다 왔는데 진짜. 아, 여러분 그냥 물 넣어서 드세요. 와 이거 훨씬 맛있어요. 훨씬 나아요. 훨씬 안 매운데? 아까보다?
뭐지? 훨씬 낫습니다. 완전 느껴질 정도로 덜 매워요. 그냥 적당한 매운맛입니다. 물을 넣으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전에 저희는 그냥 그 떡볶이 소스를 그냥 스푼으로 퍼먹은 거랑 똑같죠. 네. 여기 떡볶이집이 캡사이신을 따로 안 쓴다고 하네요. 아, 고춧가루로만 낸 매운맛이라서 약간 조윤이가 말한 그 김치에서 나는 그 매운맛이 나는 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약간 인조적인 매운맛은 아닙니다, 확실히. 너무 매워진다. 내가 먹을까, 밥? 밥 안 먹어, 너? 아, 너 먹어? 너 너무 매우겠다. 아, 나 죽을 것 같아. 이제 한계가 오고 있어요. 한계 왔니? 자, 오늘의 맷떡 맛을 처음 드셔보신 이주연님께서 네, 평가를 해주시겠습니다. 가시죠. 네, 제 평가는요, 숟가락 해가지고 해야지. 어? 숟가락 몇 개? 아, 이거 뭐더라? 이거 옛날에 어제 선거 많이 했는데? 총 다섯 개 숟가락이 있어야 되는데, 숟가락 세 밖에 없네. 네. 자, 세, 숟가락 세 개 만점에 몇 개, 몇 개인가요? 세 개 중에 두 개 반! 한 개는 너무 네. 매워서, 조금 힘들어서, 두 개 반. 네, 저는 뭐, 먹어본 맛이기 때문에, 저도 두 개 반 정도 주겠습니다. 네, 뭐, 이게 기분 나쁜 매움은 아니라서. 맞아, 그건 확실해요. 네, 그 맛있게 먹은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매운 걸로. 스트레스! 빵! 저번과 다르게, 이번에는 면을 이렇게. 넣어봤어요. 아, 냄새. 좀 매운 냄새 나는 것 같지만. 네, 면이랑 이렇게 핫도그, 김말이, 그리고 어묵까지 저희가 직접 사와서 오늘은 좀 더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